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 온라인 강의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? 제가 최근에 이 줌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도록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데요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온라인 강의를 정말 재밌고 또 유익하게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수강생들과 진정한 온라인에서도 소통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온택트 스팟 과정을 실제로 유료 강의로도 하고 있는데 이번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도움될 수 있는 온라인 강의 아이스 브레이킹을 영상으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요, 제가 동덕여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아이스 브레이킹과 쌍방향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강의법에 대한 녹화 촬영을 했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동덕여대 학생들이 얼마나 온라인 강의에 만족을 하고 있는지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. 이 동덕여대 재학생의 온라인 강의 만족도가요, 2020년도 아마 이제 온라인 강의를 도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정도일 것 같아요. 그때 만족도가요 5점 만점에 평균 3.5점이라고 합니다. 비대면 자체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느꼈고 또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은 즉각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라는 애로사항도 있고요. 온라인 강의의 양날의 검, 정말 편한 것들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또 다른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화여대 온라인 강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였는데요. 온라인 강의 만족하나요? 만족은 19.1%밖에 되지 않고요. 불만족하는 사람들 또는 보통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70% 가까이입니다. 단점이 뭐예요? 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거는 서버에 대한 불안정인데요. 두 번째 보시면 집중력 저하,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거. 아마 여러분들도 온라인 강의를 많이 진행해 보시면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일 거예요. 저도 처음 온라인 강의를 했을 때 이분들이 잘 듣고 있나? 마치 제가 겉보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손에 땀을 쥔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런 시행착오들을 여러 번 겪고 나니까 온라인 강의는 오프라인과는 조금 다르게 학습을 설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앞으로 업로드할 영상들은 특히 온라인 강의에서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으로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온라인 강의가 좀 더 풍족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첫 번째 방법은요, 바로 주석 기능을 활용한 아이스 브레이킹이에요. 수강생들의 의견이 궁금할 때가 있죠.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활용하세요? 직접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죠. 그리고 답변을 들을 수도 있는 오디오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. 또 채팅창을 활용해서 의견을 적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. 또 세 번째, 저는 자주 활용하는 게 바로 주석을 활용한 소통입니다. 주석은요, 우리가 뭐 중요한 거 얘기할 때 이렇게 형광펜 체크하듯이 그런 식으로 펜 기능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. 사실 주석 기능을 강사가 아니라 학습자들이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풍부한 온라인 강의, 아이스 브레이킹이 됩니다. 온라인 강의의 단점이 뭘까요?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잖아요. 그럴 때는요, 저는 주석 작성 버튼을 눌러달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들 각자의 의견을 한번 남겨주세요 라고 합니다. 수강생들이요, 의견을 목소리로 내는 건 되게 부담스러워요. 그런데 주석으로 사용을 하는 건 다소 부담이 좀 덜합니다. 이런 식으로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강생들에게 써주세요 라고 하면요, 정말 여기 가득가득 많은 글씨를 써주곤 합니다. 그러면요, 이걸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, 아 누구누구님요 학생들이 뭘 하는지 못 봐서 답답하시다고 하시네요. 이런 식으로 같이 듣고 있는 수강생들의 의견을 하나하나씩 짚어주시면서 수강생들의 의견을 모두에게 공유를 해주시고 강사님께서 이렇게 진행을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주석 기능을 활용한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입니다.